오늘의 영상 포인트. 여탕 김한혜한테 안내받기. 여탕 현지인에게 안내를 받는다. 아, 남탕 먼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이 뒤에 이제 내가 이 외모로 남탕 소개하면은 님들 영상 꺼버릴 것 같아서 소개 안 할 예정이니 큰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럼 즐감. 여탕 김한혜한테 안내받기. 처음 듣는 얘기? 나 무료 캐릭터 할 수 있는 데를 찾았어. 뭘 캐릭터? 근데 어차피 캐릭터 중요한 건 너라서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시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막 니 야 여탕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이따구로 생기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머 얘 봐. 자세히 보지 말고 예쁘지? 저기요, 예쁜 건 둘째 치고 쭈쭈가 야 너 우리나라 과자야? 왜? 무슨 씨 벙커로 질소를 한 500개를 넣었네 지금. 왜요? 현실을 반영하세요. 아니 그리고 야 지금 유튜브 보는 저기 성장기에 청소년들이 몇 명인데 지금 그거 보면은 밤에 잠 못 자요? 좋지. 안돼, 좀 더 정숙한 저걸로 갈아입고. 이런 느낌은? 아니 그 질소 좀 빼시라고요. 아 뭐 이거 진짜일 수도 있잖아. 진짜일 수가 없는 걸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아니야, 난 처음 그대로 할래. 처음 느낀 그대로. 목욕탕 안내해주세요. 목욕탕? 그 목욕탕 맵이 어디 있지? 그쪽이 다 준비하셨다며. 아니 당신은 그냥 고양이만 데려온 거예요? 네. 준비해 놓으셨다며. 그냥 있다는 것만 봤지. 아이 나 진짜. 내가 만들었어. 다니야 한 명밖에 없네. 뭐야 이거 가면 돼? 야, 어서오세요. 이거 뭐야 이거. 어서오세요. 예쁜 손님. 여기 목욕탕 맞나요? 네, 제가 주인입니다. 목소리가 멋진 게 장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안내를 해볼까요? 그 고양이는 뭐예요? 야, 근데 니... 왜? 예뻐? 아니... 찜질하러 왔어요. 어디를 만지세요? 고양이잖아. 고양이 한번 안아봐도 돼요? 고양이요? 네,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고양이 만져주세요. 와! 아니 뭔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냐고. 일단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 당신이 주인 아니었어요? 저기요, 여기 여탕 안내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여탕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모르는 여탕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오케이. 입구부터 시작하죠. 그럼 넌 누군데 그래서? 내 엄마야? 아빠야? 아 그냥 좀 그 뭐야 남성 호르몬 많은 여자라고 해 그냥. 가슴 봐. 호르몬이 너무 여기 우리 밀집돼 있는데. 야 가슴 봐. 딱 여자 같지? 오 좋아. 너보다 크지? 약간 아닌건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아 남탕 먼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여탕 먼저 해주시죠. 여탕 먼저 가요? 네. 여탕 갔다 남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청자들의 니즈는 남탕이 아니야. 여탕만을 오로지 궁금해. 나도 궁금한데 남탕? 자 잘 봐. 초반에 영상 여탕 딱 이렇게 소개해 주지. 영상 길이가 만약 거기까지 5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쳐봐. 이 뒤에 이제 내가 이 외모로 남탕 소개하면은 그냥 바로 거기서 시청률 바로 이탈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이라도 확보하자. 그래, 근데 시작부터 남탕 해봐. 알겠어. 시청 시간 5초 5분도 안 나온다니까. 아 인정. 네 갑시다. 이럴 때는 꼭 빨라요 아주. 한번 알려주신다니까. 야 들어왔어. 빨라. 자 이제 여자들은 뭐해요? 뭘 하냐고? 딱 들어오자마자 자리 선점. 아 이렇게 자리 선점. 아 그럼 여자랑 남자랑 다른 점은 그냥 처음부터 리뷰해주면 되겠다 그치? 아 오케이 일단은 딱 들어가면은 일단 자리 선점을 딱 해야 돼. 자금이라도 올려놔야지.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이요? 남자들은 일단 초딩 때 기준으로 말해줄게. 초딩 때 기준이야. 남자들은 그냥 딱 들어왔어. 싹 둘러보고 여기 느낌 딱 봐주고 야, 바로 뛰어 여기. 화자파! 화자파! 좌방 천방 천방 천방. 여기 뜨거운 물이잖아. 조져 와 하면서 일단 뛰어나가 옆방으로. 옆에 근데 더 뜨거워. 바로 이제 냉탕으로 달려가서 어차! 여기서 첨벙 하다가 이제 아저씨가 여기서 이제 그 폭포 떨어지는 곳이 꼭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 산신령처럼 팡 나와줘. 아이고 조용히 안 해! 우리 이제 여기서 가서 이제 찌그러져 있지 이렇게. 아 초딩 때 기준? 초딩 기준. 와 진짜 개치스가 나. 이제 아저씨 이제 나가면 슬슬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여자는? 여자는? 일단 보면은 솔직히 자리가 다 없어. 내가 가려고 하면은. 아 근데 왜 얼마나 있다고? 지금 여기만 해도 18자리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자리를 내가 앉을 수가 없었어. 이런데 앉아있는 거 알아? 사람들? 여기? 여기 탕 밖에 이런데 있잖아. 밖에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거기 왜? 왜지? 여기 앉아서 씻어. 여기 앉아서 씻는다고?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불을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거는 나였지. 그거는 나 여기 앉아서
어 그냥 뭐 지켜보는 거지 친구를 어? 아니 데리고 어? 친구의 몸을 지켜본다? 아니 아니 확인 그만의 취향 일단 확인 아니 여기에 다 앉아있어 이렇게 아줌마들이 뺑 둘러 앉아있어 아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살짝 살짝 이런 느낌으로 거기 앉아서 그 대야 있지 대야 같은 걸로 아 근데 이거 진짜 모른다고? 아니 근데 내가 알고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여기 이렇게 아줌마들 앉아있어 맞아 아줌마들 여기 꼭 앉아있지 이렇게 알아야 돼? 아니 아저씨들은 안 그러냐고 아니 아저씨들은 보통 이 안에 앉아있지 여기 이렇게 앉아 여기 어.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해 여기를 왜 안 앉아있다고? 여기를 왜 앉아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대야 같은 거 막 아줌마들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아 여기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 이미 다 차 있으니까 여기를 아, 앉는 거지 그건 뭐 이해가 가지 여기 앉아서 야 벤티 보인다! 잠깐만 니는? 나? 난 너? 일단 네.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하나 잡고 없으면은 바로 샤워기로 가서 샤워를 싹 씻고 그냥 일단은 여기 뜨거운 곳에 그냥 계속 앉아있지 지금은? 그치 뜨거운 곳에 앉아있다가 근데 난 별로 안 쓰지 목욕탕 왜 가 그럼? 나 찜질방하러 찜질하러 그만 있어? 이제 끝? 어 끝 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앉아있어 여기? 어 난 거의 주구장창 앉아있어 올 때까지 앉아있다가 때밀러 가지 아 난 때미는 거 싫어해가지고 태어나서 때를 밀어본 적이 없어 그럼 목욕탕 왜 가? 그럼 목욕탕에서 들어가가지고 때 안 미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건 아니고 댓글 한번 지분율 볼까? 그건 아니고 목욕탕 가가지고 아 혹시 목욕탕 가셔가지고 때를 안 미시는 분 사람이세요? 물어볼까? 오케이 그럼 목욕 끝났어 어 그럼 이제 여기다서 한번 샤워하고 나오는 거야? 그치 때 빡빡 밀고 떼줌마한테 때 밀어봤어? 아, 떼저씨가 있지 우리는 아, 네. 우리가 떼줌마 있어 야 이상하네 야 우리가 어? 나 초딩 때 그러면 거기 떼줌마한테 끌려가가지고 야! 팔 안 들어! 팔 좀 안 돼! 아 그럼 딱 이런 떼저씨가 있는 거야? 떼저씨들은 좀 무서웠어 아... 우리가 이제 탕에서 놀 때 시끄러우면 혼내는 게 보통 떼저씨였어 진짜? 분기반장이었네 어. 떼저씨는? 살짝 그런 느낌 그리고 떼저씨들은 무조건 우드옷을 꼭 다 입고 있었어 아 진짜? 응. 우린 꼭 그랬어 반팔에 아니면 런닝구에 반바지 왜지? 너네 떼줌마는 그럼 빨개벗고 해? 속옷만 입고 해 아니 반팔? 빨개벗고 하면 좀 그게 좀 웃기지 솔직히 아니, 그래? 같은 남자라도 같이 보다 걸렁거리는 느낌은 싫으니까 이제 떼저씨들이 이렇게 쓱싹 와 나 근데 이 통나무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내가 한 5살인가 6살 때 찜질방에 갔거든? 딱 이런 통나무가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넘어졌겠죠 아니 그건 아니야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통나무에 앉아있다가 울었어 통나무에 앉아가지고 아... 진짜 재미없네 차라리 넘어지는 거였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아... 난 뭐 아니, 난 통나무랑 깊게 연관돼 있는 줄 알았어 재밌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슬픈 얘기였구나 어, 그래. 웃긴 게 아니잖아 슬프라고 어쩐지 어, 일단 갑시다 솔직히 이건 국룰 여기 아이스방? 아 이거지 근데 들어와서 앉아있고? 아니야 앉아있는 것보다 국룰인 게 있어 앉으면 솔직히 궁뎅이 차갑단 말이야 한 방에 못 앉아 그래서 앉는 것보다는 돼. 여기 일단 서서 얼음을 파야 벽에 손톱으로 긁어 이렇게 긁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점에서 이 맥반석 솔직히 매점에서 뭐 사야 돼? 이거 문제야 이거는 주관식 문제야 아 진짜 너 테스트 하는 거 맞아 아 야, 일단은 목욕 끝나고 와서 빨간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아 미쳤네 진짜 너 일본인이지? 어? 아 여기 목욕탕 앞으로 이제 공방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했어 아 딱 여기 나와 있네 이거 쌀알 안 보여? 그래 식혜. 정답이 거기 있는데 받으세요 식혜 하나 했어 어 그래. 식혜랑 구운 계란 구운 계란이라고 하면 안 돼 임마 맥반석 아 오케이 맥반석 옛날엔 진짜 인심 좋아가지고 나 때는 진짜 4개에 1,000원이었거든 나 때는 나왔다 근데 어느샌가 3개로 줄더니 이제 2개야 그치? 어 맞네 그치 2개에 1,000원이지 어. 그래서 난 맥반석 이제 안 먹어 어. 안 먹어 너 가만히 있어봐 짜잔 야 하지마 아니 왜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오면은 컵라면 육개장이지 맞지 인정 그거 인정 아니, 육개장 사발면 맞아 근데 튀김우동도 이게 어. 이따금씩 땡길 때가 있어 맞지, 맞지. 그래서 하나씩 맞지. 혼자 가진 않잖아 맞아. 근데 튀김우동은 작은 사발은 안돼 큰 사발 육개장은 큰 사발은 안돼 작은 거야 작은 사발 맞아. 진짜 식혜 맥반석 그리고 육개장 사발면 딱 사면은 아, 바나나 우유 왜 안 껴줘? 바나나 우유 너 솔직히 저기 산 적 있어? 사우나에서? 있어 없어 목욕탕에서는 있지 목욕탕에서는 있지 어. 찜질방에선?
찜찜해서 한 1도 없지. 그렇지, 단 한 번도 없지. 어. 네, 확실히 그건 있긴 한 것 같아. 목욕탕에선 바나나 우유가 조금 여기 있긴 해. 맞아. 메리트가 있어. 명화다, 명화. 야, 근데 진짜 너 목욕탕 가가지고 친구 사귀어봤냐? 나 인싸였어. 아, 진짜. 이거 인싸 대결 해야 돼? 야, 목욕탕에서 나는 여자애들이랑도 친해졌어. 그 정도야. 어? 없는 사람도 만들어서 친해졌어, 나는. 아, 잘못한 것 같은데, 너 이 새끼. 어? 이렇게 일로 와. 어?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너 느려? 너 지금 똥꼬에 팬티 껴가지고 느려? 어, 이랬어. 컨트롤. 어? 진짜 가슴이 나보다 큰 것 같아. 몇 컵이세요? 아저씨, 저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찬 C컵. 와, 야, 나 가슴 개 크다. 야? 나, 아, 잠깐만, 야, 안 돼! 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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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도 오늘 봤던 거는! 아, 어지러워! 쳐봤지? 유바! 알려줘! 아, 씨. 뚜뚜뚜뚜뚜